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물어보세요. 현재 국민의힘당이 그럼 당대표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차기 당대표는 어떤 분이 하셔야 될지 혹시 선생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전시 상황이 됐잖아. 지금 여기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지? 미친 개 때려잡으려고 하면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면 미친 개를 잡으려고 하면은 더 미친 개를 풀어야 돼. 유동규 씨라고. 이재명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기만하면서 나라를 맡기기에는 부족한 지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 오른팔 같은 역할을 뭐 대장동 이분은 가서 징역살이 하고 오셨더라고. 억울하더라고. 징역도 살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얼마나 여기가 원수가 적겠냐고. 그렇죠. 유동규 씨면 이재명 당대표를 물고 뜯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왜? 국힘당에서는 다 새님들이야. 싸울 줄 몰라. 전투력이 약해. 그리고 몸을 너무 많이 사려. 근데 이 사람 몸 사릴까? 내가 잃을 게 없는데. 나 갔다 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수해야지. 복수열전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 유동규 씨란 분이 보니까 학벌도 괜찮아.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그 시절에 정책, 무슨 전략도 다 짜줬대.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하면 이만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 맞대마술로다가 가야 되는 거야. 이제는 체면 버려야 돼. 찬밥, 더운밥 가르치면 안 돼. 국힘당에서. 전투력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사람 당대표 앉혀놓으면 국회의석에서 얼마나 보기 좋겠어. 그리고 아직도 이 둘은 재판 중이라는 거.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 서로가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는, 국힘당 당대표가 유동규니까, 계속 숨으려고 그러고, 쪼그라들려고 그러고, 기세를 못필거 아니야. 기세를 여기서 확 꺾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살라고 하면 유동규 씨 당대표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국민들도 반대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 우파들이 잘못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지식인들처럼 행동을 하시려고 해. 지식인들이 아닌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가야지. 상대 진영의 모든 전략을 잘 아는 사람이, 당의 대표로서 움직여야지만, 그 당을 확 잡아버리지 않을까?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된 부분을 다 알고 있겠네요. 그럼, 아킬레스건이지. 지금, 이 사람은 그걸 어디다가 폭주하고 싶어갖고, 지금 막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완장 채워줘봐. 얼마나 씩씩하게 더 일하겠어. 그쵸. 일하고 싶은 사람, 이재명 당대표 죽일 수 있는 사람, 물어 뜯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큼 나는 지금은 이런 인재가 없다라고 봐서 이거는 적극 수용을 하셔갖고 국민은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국민이 바라는 거는 죄진 사람은 감옥으로 정말 죄를 낱낱이도 다 밝혀낼 수 있게끔, 유동규 씨, 이 사람 분명히 앉혀야 돼. 이 사람 안 앉히고, 우리가 앞으로 3년, 윤통 집권 3년 지나고, 지방선거 있지? 2년 뒤에 지방선거 있을 거고, 그리고 바로 뭐가 돌아와? 대선. 지금 못 잡아 조지잖아? 그러면 대선 끝났어. 우파 인생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유동규 씨는 선빵에 서갖고, 적수에, 모가지를 자꾸 흔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이 머리통을 자꾸 막 유동규 씨는 자꾸 흔들어야 되고 앞제비로. 그러면 뒷제비가 변방 있지. 뒤를 뒤에서 맞춰줘. 막아줄 사람은 또 누가 있냐? 안정권 씨라고. 안정권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좌파 피해자야. 징역살을 다 오셨더라고. 근데 언변이 너무 좋아. 언변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전투력이 좋고 만인간들을 마음을 모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변방 진영에 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잘 싸워줄 수 있는 싸움개들 있지. 쌈딱들 깔아야지. 진영 차려야지. 민주당은 1등 공신 있잖아. 김어준이라고. 그지? 그러면 김어준하고 맞먹을 수 있는 안정권이 좌파도 이끌어가는 메인이 있는데 왜 우파 진영은 없을까?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같이 싸대기를 막 서로 날려야지. 그러니까 선빵은 유동규 씨, 변방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안정건 씨 지지해줘야 돼. 이 사람 지원해줘야 돼. 이거는 사비들을 털어서라도 이 사람 그렇게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돼. 이 둘이 지금은 국힘당에 필요하고 우파 국민한테 필요한 사람인 거야. 부처님도 말씀하셨어. 과거세나 미래세에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비난받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마르시고 필요로 할 때 쓰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야. 일단 살고 봐야지. 근데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야지. 독화살을 맞았어, 내가. 그러면 독화살을 누가 쐈는지 어디에서 날라왔는지를 찾는 동안에 독이 묻은 화살은 내 몸을 다 퍼지고 나는 죽어가. 여기서 빨리 해야 될 게 뭐야? 독화살을 맞았으면 일단 독화살부터 빨리 빼고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날라왔는지 어느 놈이 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독화살을 빨리 빼줄 수 있는 기운이 좋고 전투력 강한 유동근 씨, 안정건 씨를 내세우셔야 된다는 거. 지금 나라가 국가부도 위기입니다. 윤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힘이 좋은 이 파이터들을 배치를 잘 하셔갖고 내 나라 내 땅이 다시 한번 부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천문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건재하고 부강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쉼 없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천마하고 소중한 인연을 맺은 인연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